이영진님과 함께 현대중공업 산하청 지혜에 대해서 앞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좀 2부에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 솔직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부 때 이제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고공농성을 한 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좀 비정규직 이제 투쟁, 뭐 이렇게 기억에 나는 좀 그런 투쟁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 뭐 고공농성이라든지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위험하고 좀 극단적인 그런 좀 투쟁의 모습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서 그거 말고는 처절하고 절실한 요구를 드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공농성이든 어떤 뭐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대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럴 실력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투쟁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청지회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고공농성 했을 때도 구조조정 때문에 있는 조합원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폐업되고. 그 중에서도 조합원임을 드러내지 않는 조합원들은 뭐 고용도 승계되고 하지만 앞장서서 간부 활동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폐업되고 고용 승계에서 배제되고 이런 방식으로 다 속아냈던 거죠. 그런 과정을 2016년에 겪으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다 씨가 마르겠구나 해서 이제 고공농성을 그때 했던 거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 방어하는 수준에서 거고. 또 뭐 작년에도 뭐 고공농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황은 열악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은 많지만 조합 가입으로 이어지거나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이제 못했어요. 저희가 부족했고 저희가 이제 실패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활로를 좀 열기 위해서 또 고공농성을 택하기도 하고. 투쟁을 할 때 작년까지만 이제 일을 하시고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 좀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몸이 안 좋아서 일단은 그만두게 됐고요. 직접적으로 상근 활동을 하는 건 더 이상 좀 힘들겠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는 고민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일단 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역시. 쉬어야 됩니다. 아, 네. 2000년 초반에 이제 많은 노조들이 뭐 생기고 지금도 이제 활발히 조직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인 노조 조직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한 이제 10% 정도가 좀 넘은 것 같고, 비정규직의 또 부분은 좀 여전히 좀 적잖아요. 좀 그간 어쨌든 직접 일선에서 좀 활동을 하시면서 좀 한국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이나 좀 평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굉장히 어렵고 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운동 이 뭐 의미가 있으려면 현대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으로 뭉쳐서 투쟁하고 할 때 한 발짝 다른 사회를 만드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전히도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87년도에 그런 노동자들이 뭐 대투쟁을 통해서 노동자회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노동자들은 그러면서 바뀌었던 사회의 구조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체제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노동조합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노동조합 운동이 더 열악하고 자본이 정규직 노동자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이윤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정규직 노동자 운동 전체가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계속 투쟁해 나가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노동조합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지 못하고 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추구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앞서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조직돼서 이제 정규직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 노조도 있고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뭐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 이제 고객센터 노조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 이제 거기 정규직 노조들이 이제 이 노동자들의 어떤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명시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게 좀 많이 뉴스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보면 좀 어떻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노동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아니면 좀 좋은 사례 같은 게 있을지. 건강보험 공단의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 전에 이제 또 톨게이트 네, 그쵸. 톨게이트도 있었고. 노동자들의 투쟁, 공항, 그쵸. 인천공항도 있었고, 인천공항에도 맞아요. 있었고, 계속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발생되는, 또그더 전으로 가면 2000년대 초반에 비정규직 노조 처음 만들어질 시점에도 캐리어 산해하청 노동조합 이라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들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만을 중심으로 한 그냥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이죠. 네, 그렇죠. 한마디로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생리로 하다 보니 정말 그거에만 충실하게 되면 그런 각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지에 각각의 놓여 있는 처지가 달라서 오는 문제들이 요구의 차이, 그런 갈등으로 이제 분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 운동이 전태일 열사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계속 뿌리내리고 지향해 왔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또 자치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전체적 계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그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여러 가지가 녹아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맞닥뜨려질 때또 뭔가 해결책을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자체만으로는 그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기본 생리 때문에 그걸 넘어서고자 하는 활동과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실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 항상 있어 왔고 뭐 그런 것들 맞물려야 뭔가 더디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일을 하셨고 이제 산해하청 지회에서도 이제 사무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 노동운동 하게 되신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요?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막연하게 노동자 운동을 좀 하고 싶다?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동조합운동 뭐 이제 노동운동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 10년 가량 하신 거잖아요. 요즘 잘 맞으셨는지. 힘든 거 떠나서 저는 계속 저같이 생각하면서 저 같은 상황의 사람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란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노동운동 하고 싶다,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생각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제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여서 뭐나 같은 사람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가족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작은 성취나 뭐 비정규직 노조에서 조합원이 늘어나는 뭐 그런 성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운동을 하면서 고민도 더 깊어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그런 거에 의미를 두고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잘 됐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생계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네. 사실 이제 지회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보통 이제 그런 지회 상근 활동가를 이제 채용하게 되면 어쨌건 급여를 네네네. 줘야 되는데 그 네네. 조합원 수가 적으면 사실 그안 되죠. 급여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조의 시작은 제대로 뭐 어떤 뭐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청지회도 2003년에 뭐 만들어졌을 때도 소위 말해서 좀 신념을 가지고 비정규직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을 갈아 넣어서 시작한 거고. 근데 그 조건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버티기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뭐 활동하고 건강하게 투쟁하고 뭐 재정 사업 같은 거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도 버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쭉 이제 쌓이고 하다 보니 주요 선별 노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좀 그나마 조금씩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들로 버티고,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에 민주파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그런 규모들을 이제 계속 조금씩 좀 늘려왔고, 2018년에는 아예 이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현대중공업 산해하청 지회 뭐 이런 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산해하청 지회 해갖고 이제 하나의 노조로 통합이 된 상태에서 그나마 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재정 면에 있어서. 사실 이제 조합원 수가 늘어야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네뭐좀 그런 네. 조건도 좋아질 텐데 그렇죠. 상당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계속 그걸 자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돈이 있든 없든. 그래서 한명 정도는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채용을 해서 할수 있는 그걸 목표로 뭐 하고. 지금도 한명 정도만 최저임금으로 상근을 하고 있고, 저도 처음 뭐 80만 원 받고, 그다음 그뭐 100만 원 받고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4대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4대 보험 들어가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대체적으로 어쨌든 지혜 자체가 좀 열악한 조건이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뭐좀 즐거웠던 일이나 혹은 좀 보람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지. 하청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위험의 외주화 뭐 이런 것들이 이슈, 지금 이제 그나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지고 부족하지만, 이랬던 것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한 역사가 있어요. 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너무나도 뭐 하청 노동자들 열악하고 산재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쟁하고 알리고 이랬던 역.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어떠한 보험 역할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제 노동조합 활동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면서 조합원 한명한 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작은 성취들이 계속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서서 좀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뜻을 같이 그 의기투합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던 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었죠. 근데 물론 뭐 결과가 다 좋고 뭐 그렇진 않지만. 2013년부터 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이제 해오셨고 한 이제 1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노동 운동을 좀 오래 할수 있었던 뭐 그런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그다음에 더 모든 걸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도 뭐 많고요. 저는 뭐 오래 한 축에 속하지 못하고,
저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물론 하청지회 상근 활동은 일단 이제 올해 정리를 했지만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뜻도 모으고 해서 뭔가 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거고요.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저한테. 아, 네. 예.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여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이 인터뷰를 뭐 보고 계신 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혹은 뭐 소감 같은 거를 좀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렇겠지만 노동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근본적인 노동자의 그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찾고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 운동 또 뭐 노동자 운동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전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노동자 운동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옛날에 뭐 80년대, 70년대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뭐 이런 비장함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이 현재로서는 지금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운동들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계속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로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영진님을 모시고 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의 이야기와 또 비정규직 노조 노동운동에 대해서 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앞으로도 인터뷰를